오늘 제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제가 동시에 재채기를 한 거예요. 제 평생 누군가와 동시에 재채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호기심 많은 저의 뇌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만약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총 75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길거리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재채기를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니까요. 그나저나 왜 그런지 아세요? 전문가들은 확신할 순 없지만 코에서 날아오는 세균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일 것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끔 재채기를 하면 뭔가가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럴 땐 이런 말을 하겠죠. 5번 통로 아니면 저 사람 뒤통수 좀 청소해주세요. 이 전세계적인 액취는 꽤 시끄러울 겁니다. 특히 국제 재채기의 날에 경기장 같은 꽉 찬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특히 우리와 같이 큰 재채기 소리는 최고 90dB까지 이룰 수 있어요. 잔뜩 깎는 기계만큼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은 재채기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여러분을 위한 재미있고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떠들썩한 재채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양이가 한 번이라도 놀란 적이 있다면 온 세상이 그런 소리를 낼 때 나무에서 새들이 날아가고 숲속으로 뛰어가는 온갖 숲속 생물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경기장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은 구름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의 재채기에 4만 방울의 콧물을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균들, 으흐.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감기나 독감으로 아플 거라 예상되네요. 물론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낮은 건 아니죠. 그러니 한밤중에 잠에서 깰 사람들도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뉴스 앵커는 말하다 말 거예요. 이 사건은 역사에 남겠죠.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거예요. 전 세계가 재채기하던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동시에 재채기를 한들 어떤 큰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스 유, 샬룻, 게순트 하이트, 프랑스어로는 뭐더라. 아무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재채기 후에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제 뇌가 너무 멀리 탈선하지 않게 할게요. 하지만 제가 새벽 4시까지 구글에서 재채기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검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스턴뉴테이션, 재채기의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네, 다음번에 카페 바리스타랑 소소하게 대화할 때 이 말을 살짝 던져보세요. 저기 스턴뉴테이션 조심하세요. 재채기하는 것은 몸에 좋다.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재시작하면 그 모든 게 다 고쳐진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재채기가 코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재설정하는 거요. 분출되는 점액 또한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막다면 좋은 거예요. 만약 초록색이나 노란색, 갈색이라면 감염이 있을지 모르니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세요. 재채기를 할 때 정말로 심장이 멈추나요? 큰 재채기를 할 때 리듬이 확실히 변하기는 하지만 심장이 실제로 멈추진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재채기를 할 때 어떻게 코에서 우유가 나오죠? 잠깐만요. 여러분도 그랬었다고요? 가능하긴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코와 목구멍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재채기를 할 때 먹거나 마시던 것을 다 삼키지 않으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왜 가리면서 하죠? 우선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으시죠? 손에다가 재채기하지 말고 휴지나 윗소매에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재채기에는 약 10만 개의 세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채기를 크게 할수록 공기는 더 빠르게 움직이며 때로는 시속 160km까지 날아갑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에서 1.5m 떨어진 곳에 점액을 내던질 수도 있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재채기한다는 아이디어가 이젠 정말 지저분하게 들리네요. 재채기를 참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재채기를 참으면 눈과 뇌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야! 그럼 우린 왜 재채기를 할까요? 재채기를 하는 것은 뇌가 여러분의 코에서 먼지, 비듬, 꽃가루 등을 내보내라고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채기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여러분을 자극하던 것이 무엇이었든 여러분의 코와 몸이 그걸 지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 상사에게도 통할까요? 재채기를 했는데도 다 나오지 않았다면 각오하세요. 재채기가 또 나올 거니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편안해질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재채기를 엄청 큰 소리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할까요? 고정불변은 아니지만 보통은 더 큰, 즉 흉강이 더 큰 사람들이 재채기를 할 때도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다양한 콧구멍 크기 또한 재채기의 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다음에 누군가가 엣 하고 조용하게 작게 소리를 낸다면 그들의 콧구멍 크기를 슬쩍 확인해보세요.
누군가가 강하게 애취 할 때도 똑같이 해보시고요. 과학에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 신체 언어 전문가이자 베나드릴 재채기 분석의 선두자인 패티 A 우드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재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아래 댓글에 알려주시고요. 1.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유형의 재채기. 이 타입은 재채기를 조용하게 합니다. 어떤 유형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예의 바르게 코와 입을 가립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배려심이 많으며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들은 작게 재채기를 한 뒤에 곧바로 죄송해요 라고 말할 거예요. 2. 똑바른 유형의 재채기. 이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이들도 역시 재채기를 할 때 가리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쓸 겁니다. 이들은 단지 재채기를 제대로 실행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세균을 퍼뜨리지 않는 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3. 제대로 끝을 내라 유형의 재채기. 이 유형의 키워드는 효율성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하죠. 제대로 끝을 내는 사람들은 코 자극에 관해서는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에겐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거든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4. 열정적인 유형의 재채기. 아, 재채기가 스포츠라면 이 사람들은 치어리더일 겁니다. 이들은 카리스마가 넘치며 주변에 있으면 신나요. 만약 코에 간지럼을 느낀다면 거의 말 그대로죠. 만약 그들의 뇌가 코에서 뭔가를 빼내라고 시키면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들의 재채기는 웅장하고 시끄럽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알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와 개인적인 장소에서 재채기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채기를 하는지 관찰해달라고 해보세요. 재채기를 식당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게 들리겠죠. 좋아요. 마지막으로 재채기에 대한 멋진 사실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지, 비듬, 꽃가루, 후추와 같이 분명한 것들 외에 사람들을 재채기하게 만드는 것들 중 가장 이상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태양. 네, 맞아요. 빛 재채기 반사는 우리가 밖으로 걸어나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이나 태양이 비추는 빛을 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여러분이 아침에 제일 먼저 야외 산책을 나갈 때 발작적인 재채기를 하게 되면 태양 탓을 하시면 돼요. 강한 감정, 행복, 슬픔, 분노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들입니다. 재채기를 포함해서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울거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거나 몹시 화를 내거나 해서 재채기를 크게 한다면 그건 정상이에요. 몸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매운 음식,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미각성 비염. 이건 여러분이 먹거나 냄새 맡은 것으로 인해 생긴 호환 분비선의 염증을 의미하는 화려한 용어죠. 매운 음식은 땀샘을 흐르게 하기 때문에 재채기는 꽤 흔한 일이에요. 차가운 공기. 또 어려운 용어 나오는데요. 말초 혈관 수축. 무슨 마법의 용어 같지만 에스펙트레이트, 무쿠시움. 이건 기본적으로 추울 때 몸에 있는 대부분의 열이 코로 이동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코는 굉장히 건조해지고 큰 애취를 내뱉기 쉽게 되죠. 겨울 동안 수분을 유지하면 그걸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뜨거운 물 샤워. 샤워 중에 재채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샴푸나 컨디셔너 또는 바디워시에 있는 향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 몸을 문지르기도 전에 재채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수돗물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 안에 있는 염소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크초콜릿. 태양 때문에 생기는 빛 재채기 반사 기억나세요? 다크초콜릿도 인구의 약 4분의 1에 같은 재채기를 유발한답니다. 이건 유전자 탓이죠. 탄산음료. 모든 사람의 혀에는 TRPA1이라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거품이 있는 음료수를 마실 때 이산화탄소가 그 수용기를 활성화시키죠. 많은 수용기가 한꺼번에 켜질 때 우리의 몸은 더 많은 침을 생산하고 재채기나 때론 기침을 내뱉게 됩니다. 요점. 겨울 왕국의 엘사의 충고를 기억해 주세요. 재채기를 해야 할 때는 Let it go 하는 게 상책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